전국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는 23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한농연 경상북도연합회 한용호 회장, 전은우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한농연 경북연합회 임원단, 울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개최되었습니다. 이 취임식은 제24대 이임 회장인 권수경 회장과 이임 이사들에 대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패와 이임 이사 재직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.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고 그게 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 변수로 인해서 참 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또 수고했다고 많은 감사장도 받고 했는데 참 제가 그걸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마음도 가집니다. 사실상 뭐 아무리 그 자리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회장 자리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신임 회장이 좀 못한 그 부분을 아마 잘 해가시리라고 믿고 아마 한농연 울진군연합회가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. 이어서 제25대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최웅열 신임 회장과 새롭게 취임한 읍면 이사 및 임원단의 소개와 신임 회장 휘장, 연합회기를 권수정 이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고 새로운 제25대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회장단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울진의 농민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소통, 행정과 원활한 소통으로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연합회장으로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농민의 마음과 회원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되겠으며 농촌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찬 일을 하겠습니다. 우리 군이 어려웠을 때 경상북도 한농연에서 많이 와 도와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. 또 25대 새로 취임하신 최웅열 회장님은 거의 40년간 이 한농연에 일을 했습니다. 4.2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한농연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2년간 또 울진군을 잘 이끌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연합회 한농연과 각종 단체들의 연합회를 구성한다 하니까 잘 구성해서 울진군과 또 우리 농민들이 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진심으로 두 분의 이임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. 새롭게 출범한 제25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회장단과 임원들의 활기찬 활동을 통해 울진군의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봅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